플러스와 웰컴 저축의 웰뱅 PBA에서 세트 드립니다. 여기는 다시 피마르 방송 지원 센터입니다. 웰컴 저축은행 웰뱅 PBA 팀 리그 SK 렌터카 위너스와 웰컴 저축은행 팀의 두 팀 간의 대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상훈 선수와 쿠드롱 선수의 3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아, 고상훈 선수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는데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지금 웰뱅 피닉스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SK 렌터카 위너스의 이제 고상훈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3세트는 지금 고상훈 선수와 프레드릭 쿠드롱의 대결입니다. 아, 조금 부족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고상훈 선수가 약간 상승세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고상훈 선수가 단식에서 4승 2패 1.473 에버리지 하이런 10점도 있었고. 자, 쿠드롱 선수 여기도 넣어치기 가겠죠? 네, 완벽한 넣어치기. 아, 좋습니다. 일단 뭐 첫 이닝은 고상훈 선수가 이제 뱅크샷 놓치면서 득점하지 못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쿠드롱 선수는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로 또 2점을 기록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득점 이후에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습니다. 3뱅크를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내지는 되돌아오기도 가능하고요. 좀 되돌아오기로 가나요? 아, 아 단단장으로 네 중단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택도 지금 상당히 빨랐고 옳지나 했는데 그냥 바로 여기서 네. 중단 형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배치가 7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배치를 선택할지 봤었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옆돌림 대회전. 자, 키스 빼줘야 되고요. 네, 짧게 가죠. 조금 길게 오 득점이 됐군요. 들어가려다가 쿠드롱 선수는 지금 깜짝 놀라서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짧게 공략을 했는데 좀 길어지면서 단쿠션에 맞고 올라왔습니다. 자, 4대0으로 앞서가는 프레드릭 쿠드롱. 쿠드롱이 자 지금 옆돌리기 네 직접 봤죠. 자, 이런 건 뭐 쿠드롱이 놓치질 않죠. 근데 오히려 이런 공들이 쿠드롱 선수가 실수를 할 만한 공들인 것 중에 하나가 네. 1적구를 저기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1적구 코너 그냥 가만히 갖다 놔뒀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대회전으로 가죠. 자, 대회전 키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빼놓고 각도가 네. 점점 짧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막 만들어서 치는군요. 옆돌리기 대회전. 참 좋네요. 자, 규대를 상당히 높게 세웠어요. 자. 그냥 툭 치는 것만으로도 각도를 형성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퍼져줘야 돼요. 네, 퍼져주지 네, 않네요. 퍼져주지 못하죠.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6대0으로 앞서가는 프레드릭 쿠드롱입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한 또 수비 형태를 만들어 놓죠. 이게 그래서 초반에 쿠드롱 선수에게 좀 기선제압을 당하면 좀 숨을 잘 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쿠드롱 선수가 공격력도 정말 대단하지만 수비하는 거 보면 진짜 숨 막히게 수비하거든요. 네, 더블 쿠션 시도하는데요. 자, 지금 아, 넘어가죠. 네. 지금은 뭐 쿠드롱이 이제 수비를 해놓은 수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상훈 선수는 수비를 할 수가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배치는 또 쿠드롱 선수가 상당히 잘 치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 괜찮아요. 자, 보시죠. 구석으로 파고 들면서 득점을 합니다. 아, 멋집니다.
빅캐치기 더블 쿠션 이게 지금 보면은 들어가는 거 보세요.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가죠.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득점이 네. 되거든요. 다른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공.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공이지만 쿠드롱 선수에게는 저 배치가 정말 포지션 공인처럼 느껴져요. 저 빅캐치기 더블 쿠션은 정말 쿠드롱 선수가 잘 치는 공입니다. 자, 지금 리버스인가요? 리버스는 것 같은데요. 단, 이거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서 자, 지금은 각도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원쿠션에서 좀 미끄러져 내려가게끔 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 배치 역시도 공수를 같이 노릴 수 있는 공이에요. 공격이 안 됐을 땐 수비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일적구를 보시면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한 거거든요. 저게 지금 이게 성공하려면은 조금 더 두께를 조금 더 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두께를 쓰는 것도 있고 원쿠션에서 좀 늘어뜨려 줬어야 되죠. 네. 네. 조금 더 안으로 파고드는 회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군요. 네. 자, 약간 까치발을 하고 고승훈 선수가 공략을 하는데 지금 이 쿠드롱의 페이스에 살짝 좀 소위 약간 말려 들어가고 있는 고상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을 아예 할 수 있는 배치가 쉽게 쓰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쿠드롱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뭐 점수를 많이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새 보면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냥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승선에 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버리지는 거의 항상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네. 이 에버리지는 지킵니다. 두껍게 앞쪽에서 키스를 아예 제거를 해놨고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두껍게 쳤을 때 그러니까 1적구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선상에서 저렇게 치고 나면 1적구가 내 공 근처에 있거든요. 센터 포지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3세트, 1라운드 때 강동궁의 3세트 9이닝 만에 15대14승, 2라운드 때는 레펜스의 15대11승, 4라운드 때에도 레펜스에게 또 승리를 거둬서 SK 렌터카 위너스를 상대로 3세트에 나와서 굉장히 승률이 높네요. 자, 9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 쿠드롱 선수가 최근에 그 김기혁 선수에게 지금 전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혁 선수 상당히 잘 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9대 0을 앞서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 자, 뒤쪽으로 내리는 횡단으로 갈지 아니면 앞돌리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밀어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앞돌리기로 가나요? 그죠? 네, 살짝 끌어서. 자, 각도가 줄여져 짧아져야 되는데요. 네, 성공하죠. 네, 좋습니다. 아, 지금 고상우 선수 답답하겠어요. 저라도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쿠드롱이 창을 들고 맘껏 공략하고 난 이후에 방패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이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강점을 어떻게 쓰나요? 다시 한번 종단 쪽으로 간다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자,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10대 0으로 프레드릭 쿠드롱 앞서갑니다. 고상훈 선수의 큐볼이 이제 흰볼인데 이제 그래도 좀 낫네요. 지금은 찬스죠. 네. 여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정말 숨막힐 뻔했는데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지금 이 목적구 위치도 괜찮은데요. 네. 첫 득점에 성공하는 고상훈 선수. 이렇게 공이 한번 와줘야 이어지는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공격 찬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자, 회전력을 좀 많이 주고 좀 두께를 얇게 맞추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좀 물고 늘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세트스코 2대 0에서 고상훈 선수가 쿠드롱을 잡아준다면 또 상징적인 상대팀의 리더를 잡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약간 SK 렌트카 유노스가 앞쪽에 무게중심을 뒀는데 이게 다 지금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자, 앞돌리기로. 네. 아, 아. 짧아요. 자, 지금 너무 아쉽게 빠졌습니다. 상당히 잘 친 공인데.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여기서 쿠드롱 선수는 빨리 남은 5점을 끝내야겠죠. 그렇죠. 네. 자,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것 같습니다. 스핀볼 형태로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자, 마지막 회전. 오, 아, 좀 부족했습니다. 네, 좀 부족했어요. 마지막 회전이 좀 부족했다기보다는 투쿠션에서 회전력이 지금 워낙 많이 먹네요. 네. 지금 테이블 상태가 조금 뻣뻣합니다. 조금 뻣뻣하기 때문에 원쿠션 자, 입사하는 각도는 비슷했는데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는 거죠. 네, 2에서 3 쿠션을 갈 때 네. 회전이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각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저렇게 회전 먹고 투쿠션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목적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많이 벌어지고 만 거군요. 네. 자, 장장 단으로 묶는가요? 자, 깊게 들어가야 돼요. 더블 쿠션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아, 아. 부족하군요. 잘 들어갔는데 네. 오히려 조금 너무 깊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배치는 어차피 1적구를 얇은 두께에서 내 공이 깊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1적구가 두꺼워져도 득점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공이었거든요. 잘 노려 들어갔는데 아쉽습니다. 자, 미키치기 대전을 크게 돌렸는데요. 조금 많이 보이죠 조금. 네, 오, 득점 되는군요. 네. 아, 지금 테이블 상태가 회전력이 정말 많이 받아주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단쿠션에서 살짝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자, 11대 2로 앞서가는 프레데릭 쿠드롱. 돌아오기가 자세가 안 나오나 보군요. 아, 어, 아, 아 네. 이게 장단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돌아버렸어요. 지금, 뭔가 좀 시간이 쫓겼나요? 네, 지금 쿠드롱 선수 뛰어다녔어요. 리플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세를 잡기 전에 지금 저 자세를 잡기 전에 뛰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좀 아쉽겠는데요. 네. 본인은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초이스를 한번 바꾸면서 시간이 너무 네. 없었어요. 단장장으로 아 좋습니다. 좋아요. 어, 리덴 강동 선수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약간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이게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뒤져 있던 팀이 3대 3을 만드는 경우도 뭐 종종 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히 승리 같은 무승부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트에서 지면은 승리를 네.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빨간불 왼쪽 옆돌리기로 득점에 성공하는 고상훈. 초반 3이닝까지는 뭐 쿠드롱 선수가 득점하고 잠궈버리고 득점하고 잠궈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숨 막혔는데 일단 득점을 하면서 11대 4가 됐습니다. 아직 뭐 쿠드롱도 네! 아. 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번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아 이게 투뱅크 넣어치기가 마지막 쿠션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런 게 한번 들어가면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었는데 고상훈 선수가 아직 좀 뱅크샷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자, 자 앞돌리기로 여기서 키스가 아 키스가 나네요. 네. 아 지금 공 각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고상훈 선수가 앞서서 뱅크샷 놓쳤습니다만 이번 이닝에는 뱅크샷으로
멋지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11대 6. 쿠드롱이 이걸 놓치면서 뱅크샷을 주고 말았네요. 자, 지금 쫓아갈 수 있는 또 찬스까지 섰어요. 그래요. 네. 자,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이게 키스가 나면서 연속 뱅크샷도 가능했었는데 아쉽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고성훈 선수는 얇게 빼려고 했었던 것 같군요. 두껍게 빼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드롱의 표정이 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이것도 연속 키스.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각도가 상당히 잘 꺾이죠. 네. 드롱이 약간 주춤한 상황인데 지금 구상훈 선수 여기서 좀 물고 늘어질 수 있을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리버스 형태로 공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고요. 자, 리버스로 갑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상훈. 네, 저렇게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빼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네. 적당한 얇은 두께에서 절반 좀 이하였을 것 같거든요. 잘 쳤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네, 좋고요. 득점 됐습니다. 보기에는 좀 불안했어요. 아하, 저 기술이 이제 붙여놓고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뒤돌려치기를 할 때 지금 코너하고 내공과 일족구가 일자인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저 3분의 1 정도 두께를 맞춰놓고 내공과 일족구를 같이 가게 보내면 일족구가 붙어있는 순간에 내공이 투쿠션 맞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일목적구와 이 큐볼이 이제 코너로 향해 있으면 이제 키스에 대한 고민을 일단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그렇죠. 이제 빼기 위한 또 네. 비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옆돌리기.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쿠션 이후에 볼부터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도 어느새 11대 8 초반에 10대 0 상황까지 쫓겼던 고상훈 선수인데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쿠드롱이 약간 주춤한데요. 자, 상당히 배치가 까다로운데 일족구는 컨트롤 잘했고요. 자, 옆돌리기 이게 득점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쿠드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치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옆돌리기가. 잘 득점을 해놨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배치도 타임아웃 부르죠. 네. 네. 자,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마즈가 지금 작전판을 꺼냈고요. 지금 뭔가 약간 사인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타임아웃을 부른 줄 알고. 이마주 선수 기다리고 있었고 쿠드롱 선수 왜 안 부르지? 왜 안 부르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You have time, Captain. You have time, Automatic. 오토매틱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쿠드롱 선수가 웃고 있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이 세트는 반드시 좀 따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오스타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지금 약간 승부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상훈 선수가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달아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하면 왠지 분위기가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자, 지금 키스도 위험하고 각도도 어렵습니다. 네, 비껴치는데. 아, 지금 각도가 꺾여졌을 것 같아요. 득점됐어요. 지금 구드롱 선수가 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기 초반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테이블이 잘 꺾입니다. 그 말인즉슨 회전력이 잘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꺾이죠. 그러네요. 네.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구드롱 선수의 표정이 아마 조금 전에 김군 해설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공.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런 옆돌리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 큰 차이가 안 느껴지지만 비껴치기 길게 치는 상황이나 네. 앞돌리기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투쿠션이 확 꺾어버리면 이제 그렇죠. 이제 3쿠션 때 네네네. 네, 3쿠션 때 많이 꺾인다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뱅크샷 시도하죠.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은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겠죠. 조금 넉넉하게 넣어줘야 돼요. 지금 테이블 상태가 조금 짧습니다. 구드롱 선수 살짝 약간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갔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득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짧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드롱 선수가 좀 지금 저 네,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멀리 있는 볼 이제 앞돌리기로. 아, 지금 너무 얇게 맞았죠? 두 번째 세트판 테이블 환경이 달라지면 선수들이 이거를 뭐 읽어내고 뭐 보정을 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아 이건 짧게 쳐야겠다 길게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몸이 따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당구를 몸으로 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은데 감각 체계가 좀 흐트러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는 잘 떠들지만 제가 이구동 해설위원도 실제로 저 자리 가면 그렇죠. 제가 저 선수들만큼 칠 수 없다는 건 다 당연한 사실인 건데 저 선수들 역시 저 테이블 환경에서 본인의 원래 컨디션만큼 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트 포인트에 몰려 있는 고상훈 선수인데요. 자, 얇은 두께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예리하게 공략을 해서 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10점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14대 10. 이제는 뭐 흐름만 타면. 고상훈 선수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이 상당히 좋게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고상훈 선수 왼손잡이예요. 자. 뒤로 돌려치기. 자, 자연스럽게 1족구는 좋죠.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해놨고요. 이 공만 살짝 맞아주면 되는. 오, 짧아요. 살짝 짧게 진행하네요. 아, 고상훈 선수로서는 좀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조금은 넉넉하게 넣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구드롱. 자, 분주합니다. 구드롱. 아, 흰공. 흰공을 선택하네요. 네. 아, 이건 컨트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흰공을 선택해서 옆돌리기로 갔습니다. 지금 빨간볼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렇게. 아, 이 공도 약간 핑툼 형상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이 단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받게 하고 장쿠션에서 퉁 튀어 오르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본인의 속도 감각으로 여기서 이제 핑툼이라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뱅크샷 시도하는 고상훈. 자, 이 배치가 들어가게 되면 역전 가능합니다.
지금도 짧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상훈 선수도 좀 넉넉하게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몸이 안 따라줘요. 내가 원래 쳐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쿠트롱이 초반 3이닝까지 이제 10대 0으로 앞설 때만 하더라도 금방 경기가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11이닝까지 왔습니다. 자, 옆 돌리기. 자, 기스를 잘 빼놓고요. 여기서 퍼져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가 오우, 이것도 짧아요. 짧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쿠트롱 선수도 혼란해하고 있어요. 많이 넉넉하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네. 짧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 수 있거든요. 선수 살짝 몸을 써보는데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겠는데요.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스피드 완벽하죠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어느새 지금 석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 지금 잘 쳤어요. 네. 회전력을 완벽하게 극대로 만들어줬죠. 그렇죠. 거리가 멀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뭐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완벽하게 득점을 하는 게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회전력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뒤로 돌려치기가 짧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저렇게 살짝 네. 살짝 짧으면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죠. 네. 그럼요. 고상훈 선수는 그래도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지금 많이 쫓아왔는데 상대가 지금 한 점 남겨두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쿠드롱 선수 입장이 더 답답해요. 그렇죠. 지금 네. 8이닝 때 이제 14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4이닝 연속 공타인데. 비켜치기. 자, 비켜치기로. 자, 이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쿠드롱 선수가 지금 세트를 따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경기가 좀 진행이 되는 느낌이었고 이게 뭐 테이블 환경이 이제 변화도 좀 있었겠고 지금 비켜치기로 공략을 하면서 네, 마무리를 지은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3대0이에요.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가 아주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가 될지 역전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SK렌트카 위너스와 웰컴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